풍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DJ 저 김전무와 함께 하루를 알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1일 DJ로 침착맨을 대신해서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꾸미는 시간을 지난달에 한번 했었거든요. 나쁘지 않았다. 오늘 준비된 거는 일단은 쿡방 하나 돼 있고, 사실 오늘 그 요리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 어디 가서 요리하는 게 너무 솔직히 이제 좀 지겹습니다. 또 사람들 기대치는 있잖아. 아, 또 어떤 또 기발한 게 나올까?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기발한 어떤 이것도 에너지와 어떤 신경과 어떤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해서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방송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좀 하게 되는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좀 즐거운 거, 그냥 내가 편한 거 좀 하면 어떨까? 간단한 거. 간단해도 또 기발할 수 있거든요. 쉽게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거가 원래 저희 모토입니다. 저희 쿡방은 사실 그게 모토인데, 아, 이번 달이 할로윈이 껴있어요. 할로윈은 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인싸들의 어떤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싸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할로윈 요리를 우리 좀 기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요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리텔에서 한번 선보인 적은 있었어요. 근데 편집됐어. 근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방송 심의에 걸린 게 아닐까. 아, 이거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한번 다시 선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때 그 눈알 같은 거 뭐 이제 계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건 사실상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주 간단하고 이런 거는 뭐 거의 그냥 아이들 소꿉장난. 그런 거를 할 거라면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김풍이라면은 이런 걸 뛰어넘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 한 수 위가 아닐까? 유튜브 사상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할로윈 특집 요리는 뇌만두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확 오지 않습니까? 뇌만두. 야, 이거 뭐 사실 따라 만드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어렵진 않지만 살짝 귀찮아요. 만두는 사실 기본적으로 귀찮아요. 이걸 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이 고민 시간이 거의 일주일 걸렸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번거롭고 너무 귀찮아. 하지만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할로윈 특집 이거 못 참는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콘텐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면 확실하게 하는 또 저 김풍이, 역시 김풍은 다르다라는 거, 그런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낄 거예요. 자, 준비 좀 할게요. 잠깐. 네. 놀라지 마시고, 예, 저 김풍입니다. 자, 할 거면 확실하게 한다. 예,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면 확실하게 한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해야 될 게 식재료 같은 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만두 반죽인데, 사실 만두 반죽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피자 반죽이거든요. 그 피자 생지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굳이 반죽할 필요가 없어. 귀찮으니까. 사실 저도 이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약간 좀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비트. 자, 비트는 천연 색소. 자, 빨간색 색소를 비트로 만들 거예요. 일단은 먼저 비트 물을 빼줄 거예요. 색깔을. 비트가 또 몸에 좋아. ABC 음료인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음료 같은 거나 뭐 건강 음료. 비트 꼭 들어가.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아, 근데 이거 진짜 비트는 자르는데 피가 나는 색깔이 나니까, 아, 보면서 진짜. 사실 이제 빨간색 색소를 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딸기가루도 있고 체리가루 이런 거 있는데 비트만 한 게 없어요. 비트에다가 약간의 간장 넣어주면은 몸에 좀 체했을 때 나오는 검붉은 피 있잖아요. 그 질감이 제대로 나옵니다. 아, 비트가 무슨 맛이냐고요? 내가 먹어볼게. 비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처럼 생겼어, 무. 무 식감이야. 그냥 무야, 무. 딱 무 맛인데 무보다 안 쌉싸래. 그러니까 훨씬 맛있어. 약간 단맛도 나요, 심지어. 비트로 무국 가능하죠. 근데 비트로 하면은 비트국이지. 다만 이제 색깔이 그냥 선지야, 선지. 선지국이 되는 거죠. 비트 자른 거예요. 알죠? 비트 자른 거예요. 오, 색깔 봐. 미쳤어. 와, 거의 무슨 와인 졸이는 색깔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다가 색깔을 살짝, 검붉은 색깔 살짝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 색깔 제조하는 거예요, 색깔 제조. 색깔 대충 빠졌으면은 전분을 좀 섞어줘야겠죠? 생각보다 피는 약간 점도가 있거든요? 약간 살짝 껄쭉해줘야 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난치면 안 돼. 딱 보고 응악 소리가 나오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거면 왜 해, 이거를. 자, 여기다가 전분은
슬쩍 전분을 봐가면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전분 이게 떡죠. 색깔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 이거 살짝 이제 한쪽에 식혀놓게요. 한쪽에 좀 식혀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어볼까요? 소를 먼저 한번 볶아줄 거예요. 만두 소를. 왜냐? 안 익는 소가 생겨 나중에. 자, 미리 볶아서 넣습니다. 만두 소에다가는. 만두 소는 정말 저희들이 하긴 나름이야. 저희 고기 들어갔어요. 너무 볶을 필요 없고 이거는 어차피 또 만두를 찔 거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두 소가 대충 이렇게 자, 이 정도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두소 대충 일단 이렇게 해서 식혀놓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또 들어갈 게 있는데 모짜렐라 치즈랑 섞을 거거든. 그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다? 기본 빵 이상해요. 만두소 안에 모짜렐라 치즈를 들어갔다? 무조건 성공이지. 이런 식으로 모짜렐라 치즈랑 좀 전에 고기 볶은 거랑 섞어준다. 아, 이미 이거 자체가 일단 이렇게 요리가 되죠? 요것도? 요게 만두 속에 들어갔다?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자, 손은 됐고 반죽은 샀어요. 만두 반죽은 아니고 냉동 피자 생지라고 이만큼 되는 양이에요. 이거 이것도 한 피자 한 두 판 이상은 만들어. 두세 판은 만들어. 근데 이거 하나가 가격으로 치면은 몇백 원 안 해요. 만두가 또 왜 집에서 하기 번거롭냐? 이 가루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바닥에 잘못하면. 아, 진짜 환장합니다 이거.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집에서 명절 때 빼고는 웃으면서 만두를 만들어 본 기억이 없어. 엄마가 결국 화를 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많죠? 왜 만두를 만들 때 엄마가 화를 내지?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여러분 두 개 정도 만들어야겠다. 하나 더 만들게요. 만두피를 세환 씨랑 하나씩 사이좋게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피자용 도우 같은 경우는 강력분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중력분으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만두용에는 좀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나 지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약간 좀 찐빵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자, 치즈랑 돼지고기 가른 게 들어간. 근데 국물을 좀 물을 좀 빼줘요. 네, 살짝 빼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나중에 물이 흥건해질 것 같아서 동그란 고기만두 형태로 이렇게 빚겠습니다. 자, 이제 만두가 두 개 정도 다 완성이 됐고 세 개까지는 너무 무리야. 힘들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 모양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안에 이게 일반 만두 반죽하고 다르게 여기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거든요. 빵 반죽할 때 쓰는. 왜 빵도 보면 이제 그 안에 폭신폭신하잖아요. 그 폭신폭신한 게 사실상 이스트 때문이다. 이스트가 이제 당을 먹어요. 단 거 좋아하거든 걔도. 당을 먹다가 방구를 낍니다. 소화시키고 방구를 뽕뽕 껴. 방구를 끼는 게 빵이 이제 포근포근해지는 그 사이 공기층이 들어가는 게 이스트의 방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빵이 이제 좀 속에 이제 그게 안 들어갔다 그러면 아, 방구가 별로 안 들어갔네. 방구 맛이 별로 안 나네. 자, 이제 뇌를 성형하겠습니다. 자, 뇌는 어떻게 생겼죠? 우동사리처럼. 우동사리처럼 만들어주면 돼. 간단하죠? 이제부터 꼬불꼬불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꼬불꼬불하게 자기 느낌대로, 느낌 가는 대로 뇌를 만들어주면 돼. 대신 좌뇌랑 우뇌만 구분해주면 되지. 사실 그 뇌 같은 형태를 가진 디저트 같은 거는 좀 있더라고. 뭐 이렇게 크림 짜가지고 하는 거. 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뇌는 사실상 만두 아니겠습니까? 만두가 뭡니까?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머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자, 일단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떤가 느낌 한번 보세요. 야, 이게 뇌 같나? 자, 이런 느낌인데 네, 좀 뇌 같아요? 약간 뇌 같죠? 아, 이건 뇌지 뭐. 느낌 있잖아. 그죠? 자, 내가 이 생각을 뇌로 만두를 만든다라는 거를 딱 떠올렸을 때 제 자신을 칭찬하고 싶었어. 정말 이쪽에 어떤 소질이 있는 게 아닌가? 아, 소질은 있지. 소질은 있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업으로는 안 된다. 그건 다른 영역이다. 근데 진짜 이런 거 있던 것 같아. 자, 냉부를 하면서 이제 요리를 곧잘 하니까 이런 뭔가 재미있는 요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카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그래서 카페를 만든 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재밌는 거는 한번 먹지 아, 재밌으니까 또 먹으러 가지는 안 한다고 사람들이. 내 젊은 날에 다 해봐야 돼. 해보니까 후회는 없지. 후회... 해, 사실은. 어떻게 안 해? 자, 이렇게 해서 짠, 두 개를. 자, 찔 텐데 살짝 이제 얘는 한번 좀 숙성시켜줘야 돼. 왜냐? 그래야지 이제 포근포근해질 테니까. 진짜 이 옷을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찾았어. 찾으면서 계속 머릿속에서는 하, 오버하나? 아, 나 지금 오버하나? 아, 침착맨도 이렇게 준비 안 하는데 나 혼자 개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침착맨은 안 해도 돼. 침착맨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해야지. 자, 아까 전에 돼지소 만든 부분이 좀 남았죠? 자,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게 곁들일 수 있는 쑥? 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만두랑 어울릴 수 있게 예, 그런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 일단은 버섯 새송이 버섯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같이 이 정도? 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맛살. 게맛살 들어가면은 일단 음식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조미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맛이 안정적으로 변한다. 자, 이렇게 파향과 마늘향이 충분히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넣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 선지 있죠? 자, 선지를 살짝 이따가 여기다가 좀 넣어줄 거예요. 그럼 색깔이 확 변하겠죠? 색깔이, 야,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괜찮은 블러드, 요거 살짝 넣어줍니다. 아, 벌써 색깔이 지금 뭐, 아, 기가 막히게 됐죠? 맛없어 보인다라는 거 정상이지. 왜? 오늘은 할로윈 특집 요리이기 때문에 맛이 아닙니다. 요런 거 만들어서 친구 초대했다? 여러분 아마 장례식에서 죽을 때도 친구들한테 해줘야 될 거야. 야, 야, 상철이 옛날에 기억나냐? 할로윈 때 뇌 요리해준 거? 야, 위에 만두소는 한번 익혔죠. 제가 고기를 볶았죠. 거기에 치즈만 얹어졌기 때문에 겉에 있는 빵만 익으면 돼요. 자, 이제 플레이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닥에다 좀 깔아주고. 오케이. 이제 태환 씨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식사하실 준비 해주시고요. 살짝 보시, 살짝 한번 태환 씨만 살짝 한번 스포해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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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놔주시고. 역시 내가 실패할 리가 없지. 오늘 하이라이트. 야, 이거 지금은 사실상 이게 뭐야? 뭐 찐빵인가? 빵인가? 뭐 뭐 그래?라고 하지만 여기 뿌려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 야,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 자, 여러분, 드디어 성공입니다. 자, 내 만두! 짠! 내 만두! 예! 야, 이거 봐. 와, 미쳤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에, 미국 풍습? 하지만 K푸드가 잡는다. 미국 풍습도 우리가 잡습니다. 아, 할로윈 때 이제부터 명절 음식이에요. 알았죠? 자, 한번 드셔보시죠. 자. 아, 일단은 한 숟갈 안 떠지지만 이제 소스랑 이렇게 한번 곁들여서 한번 살짝 한번 맛을 보세요. 밑에부터 그러면 한번. 아, 심지어 이것도 약간 질감이. 아, 질감 좋죠. 네, 질감이 그냥 선지예요. 아, 입이, 네. 입이 잘 안 떨어지나요? 아니, 비주얼 때문에. 아, 예. 맛도 피 같아요. 아, 그쵸. 이게 사람이 이게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혀 새콤한 맛도 안 나고. 아, 그냥 딱 먹는 순간. 자, 아, 한번 살짝 드셔보십시오. 어때요? 맛있네요. 맛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 한번 쪼개보시죠. 뇌를 갈라보겠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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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내, 야, 아내가 치즈가 잘 녹아가지고, 야. 이거 네. 약간 눌리는 것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뇌 같이 눌리죠. 네. 제가 질감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니까 마리텔에서 편집됐지.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이거보다 좀 덜 비슷했어. 그런데도, 아, 참. 자, 소스랑 같이 곁들여가지고.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모양만 잡지 않는다. 맛도 잡는다. 근데 이게 네. 맛은 있는데 비주얼 때문에 맛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진짜 시각적으로 네. 빨간색 이 색깔이 이 맛이 아닌 게 되게 어색하니까 계속 먹으면서도 의심하게 되고 빵도 되게 잘 익었어요. 네. 빵이 잘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오 이렇게 좀 면처럼 됐어. 내가 노땅 먹을 것 같은데. 네? 노땅 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노땅 먹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노땅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여러분, 구글도 미국에 있잖아. 이해해줘야지. 할로윈이잖아. 구글도 호박 달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도 본사에서 호박 달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줘야지. 작가님이 노땅 걱정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가끔 연락으로 저번에 알보칠 영상 갑자기 저한테 혹시 노땅 먹었나요? 이러면서. 아, 진짜 진심으로 좀 걱정이 됐어요. 그 노딱이 된 기준이 제가 모르겠으니까 네. 아, 이게 내가 너무 이게 폭력적으로 보였나 싶을 때마다 살짝 소스는 원래 토마토 소스 맛이어야 되는데 이게 뇌가 계속 착각을 일으키는 비주얼이라 심지어 이게 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 체온 정도의 온도니까 맛은 있는데 기분이 살짝 이상한. 그렇죠? 기분이 살짝 나쁜. 나는 왜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이런 거에 불쾌해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 약간 좀 저의 악취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불쾌한 표정을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애벌레 박도 그랬던 거였고. 아, 애벌레 박도 그건 정말 약간 조금 하늘이 도왔고.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할로윈 때 막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유, 저는 할로윈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오버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 젊었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나의 어떤 정체를 가리고 그날만큼 나도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가면을 쓰면 바뀌거든요, 사람이. 내가 막 무슨 뭐 배트맨 복장을 했어. 그럼 제 배트맨처럼 괜히 포즈를 잡아. 왜냐면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주거든. 뭔가 나의 어떤 또 다른 나의 모습을 1년 중에 하루는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약간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으면 갔을 텐데 어렸을 때는 또 할로윈이 유행을 안 했었어가지고. 저 38 때도 갔어요. 38에도 가서 이소룡 복장하고 가서 아비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만큼은 정말 말을 아무한테나 막 걸어도 다 웃으면서 받아줘. 그날만큼은 막 웃으면서 같이 막 허그도 해주고 야, 이게 같은 대한민국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날이 되는 거거든. 그 와중에도 정색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행동이 뭔가 격했겠지. 행동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뇌에 뼈가 왜 있지? 근데 진짜 저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이거 만드는 거 은근 스트레스였어요. 준비하면서 내내 배트말은 있고 수술복도 사놨다고 했지. 그쵸. 이미 준비를 거창하게 했잖아요. 거창하게 할수록 더 하기 싫은 거 알죠? 그날 다가오는 게 점점 싫어지는 거 알죠? 뭔가 판을 벌려놨는데 막상 시작하기 싫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수술복은 저는 오바이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진짜 오바상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수술복을 입고 요리를 한다 본 적 없거든요. 이런 비주얼 좀 신선하다. 이거 좀 가능성 있다. 이 정도 투자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라. 요거는 조회수 얼마나 예상하시죠? 요거 조회수요? 네, 저번에 알보치는 거의 맞추셨고. 아, 거의 맞췄죠. 100만 네, 간다는 네. 거. 근데 이거는 썸네일 때문에. 네, 썸네일도 위험한 게 노따 기준 중에 썸네일도 있어요. 근데 뇌를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막 하면은 아, 맞네요. 그래도 70-80은 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 이 노따 먹으면은 진짜 그냥 즐거운 추억을 남는 거죠, 뭐. 여러분과 우리와 태환 씨와 우리 모두의 추억이죠, 즐거운 추억. 아, 그때 할로윈 때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내 방송 아니라서 괜찮다고.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네. 보완을 하게 된다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지금. 아쉬운 점은 이제 뇌 형태죠. 뇌 형태가 조금 더 예쁘게 좀 잡히면은 그걸 좀 더 컸으면 안에 들어간 재료도 사실 새우까지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려갔더니 냉동새우밖에 안 팔아가지고 냉장이었으면 사실 새우랑 돼지고기 들어가면 되게 맛있거든요. 아니면은 원래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네. 반반해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다른 맛으로 두 개. 아, 그것도 괜찮다. 네. 아예 딱 해가지고 형태를 하나는 감성적인 맛이고 하나는 이성적인 맛이고. 감성적인 맛, 이성적인 맛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감성적인 맛은 약간 조금 민트초코 같은 느낌. 이성적인 맛은 누가 봐도 맛있는 약간 그런 맛. 이제 진짜 요즘에 기발한 요리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제 나는 한 발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뭔가 창의적인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고 싶진 않거든요. 어디서 본 거 같은 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그렇죠.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네. 이미 안 질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아, 그래요? 다 드셨네요? 네. 아, 맛있어. 맛은 있어요. 맛있죠. 사람들이 계속 안 먹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어두운 때 먹어야, 깜깜할 때 먹어야 되겠어. 저도 이게 보면서도 계속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 아니면 이거 위에 그 수술실 조명만 해가지고 렌즈 많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거 재밌겠다. 아예 음식점 컨셉을 수술실 조명에다가 네. 모든 사람이 다 수술 보고 입고 나오는 거야. 앞치마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아, 이런 거 주고. 수술 이런 거 주고 와서 수술 칼로. 나이프 메스고 막. 너무 싫다. 옷카페 시즌 2 얘기나 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카페를 차렸다 이겁니다. 1년 중에 하루는 즐거워. 1년 중에 하루를 즐겁기 위해 포르쉐를 갈아넣는다. 이런 거. 나의 좀 비싼 취미. 예, 비싼 취미가 되는 거죠. 예, 비싼 취미라서 예, 접었습니다. 취미는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거웠어요. 하는 내내 힘들었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누군가 하세요. 예, 이미 업장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로윈 날 특집으로 음식점에서 그날만 특집을 팔 수 있으니까. 아, 잘 먹었다.
아 그래도 이게 식사가 되긴 되네요. 양도 부족할 것 같다고. 예, 저는 생각했는데 얼추 되네요. 오늘 즐거운 브레인 덤플링 우리 여기서 끝을 내고 네. 오늘 고민 상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울까요?